성격이 알고 싶다. 이렇게 그 화학가들에게 성취가들이 할 수 있을 만한 파워풀한 에너지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송가인 씨는 건강한 변형으로 임영웅 씨와 같은 건강한 성취가 유형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나 가슴형인 임영웅 씨와는 좀 다른 모명, 본능형의 사람들로 외모 역시도 그 화학가 성격의 편안한 얼굴을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 맏며느리 스타일, 다른 사람의 말에 착하는 명창귀를 타고났어요. 중재를 잘하는 거. 단점은 고집이 은근히 있어요. 속으로 약간 저항하기 시작하면은 정내미 없이 아주 무섭게 돌아서기도 하는 좀 단호한 면이 있는 게 바로 이 화학과 유형들의 성격이거든요. 송가인 씨가 나 싫어라잉 하고 엄청 많이 참았다는 증거라고요. 조용히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. 송가인 씨의 성격 분석 연구를 통해서 느낀 것은 트로트 열풍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송가인 씨가 원조 여신이었다라는 것. 자, 이것은 화학과 성향을 타고난 송가인 씨가 이루어낸 평화의 그 탄도 미사일 때문인데요. 가인 씨가 원조 여신이랍니다. 가인 씨, 멈추지 말고 정통 트로트의 명맥을 이어가라!